탄수화물, 당,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정말 몸에 좋은 게 1도 없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권약사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만성염증을, 몸에 있는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들, 그리고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양제 위주로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이제 음식도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지루하고 가장 피곤한 월요일입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영양제로서의 만성염증을 케어하는 항염증 제제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증을 직접적으로 억누르는 영양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로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항염작용을 시켜주는 그 항산화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염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그 영양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불포화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그 오메가3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항염제제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이제 그 음식 중에서 우리 그 만병의 근원이 되는 그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있고, 급성염증은 우리가 어디에 다쳐서 혹은 어디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직접적인 염증이 급성염증이고, 보통 이제 4주 이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급성염증은 불로 비유를 하면 불에다가 석유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급격한 반응이 이제 급성염증이고요. 우리에 있는 그 만성염증은 염증인자가 꾸준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의식을 못할 정도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체내에서 유발이 되는 염증이 만성염증이에요. 그래서 모닥불같이 자근자근하게 피워지는 불을 만성염증 이렇게 표현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모닥불같이 피워지지만 그 석유를 부은 것처럼, 가솔린을 부은 것처럼 확 타오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오랫동안 염증이 돌아서 태워져서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게 이제 만성염증이고요. 그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게 이제 만성염증을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지방, 안 좋은 당, 탄수화물 이런 것들,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 그리고 우리 몸에 그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코티솔 분비가 억제가 되는, 고갈이 되는 이런 부심피로, 스트레스 같은 게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이런 쪽에서 착안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만성염증을 유발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어떤 탄수화물, 그 다음에 안 좋은 지방, 그 외의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탄수화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잘 아시다시피 정제된 밀가루거든요. 그래서 곡물을 도정을 해서 껍질을 다 버리고 속에 있는 것만 이제 빻아서 만든 게 이제 밀가루잖아요. 그 껍질이 없어진 그 밀가루는 그 GI,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그 당을 확 올려주는 수치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제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우리 몸의 당 수치를 높이면서 체내 염증도를 높여주면서, 당이 높아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화산물, 체중 당화산물이 높아지면서 몸이 끈적끈적하면서 혈관들을 손상시키는 그런 안 좋은 염증 인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염증도를 높여주는 그런 당, 특히 탄수화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가장 안 좋다고 보는 게 식빵, 빵입니다. 빵. 그 빵에는 일단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당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체내 염증도를 높여주는 식품이 될 것 같습니다. 빵류를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과자나 뭐 도넛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탄수화물과 당이 그냥 대놓고 범벅이 돼 있는 거죠. 되게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당이 범벅돼 있는 거 있죠. 특히 그 과당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간식, 뭐 디저트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고, 아무튼 그 슈퍼에서 파는 그런 간식, 사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당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피하셔야 될 거는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그 딱딱한 버터나 마가린 같은 그런 지방이 트랜스 지방이고, 포화 지방은 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생선 말고요. 그냥 그 우리 육류. 우리가 많이 먹는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포화 지방이거든요. 그것들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체내에서 염증도를 유발을 하는 거고요. 불포화 지방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기류를 피하셔야 되고, 많이 먹는 걸 피하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마가린, 버터가 범벅되어 있는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 그리고 특히, 탄수화물과 안 좋은 기름이 범벅되어 있는 포테이토 같은 걸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류도 좀안 좋은 것들은 피하셔야 돼요.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탄수화물, 당,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패스트푸드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정말 몸에 좋은 게 1도 없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칼로리는 섭취해주지만, 몸에 있는 허기짐을 채워주지만,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죠. 딜레마예요. 편하고 맛있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지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알코올 들어가 있는 걸 피하셔야 됩니다. 알코올은 뭐 간을 혹사시키기도 하지만 체내에 있는 염증도를 대놓고 높여줍니다. 혈관의 염증, 장기의 염증도를 높여줘가지고 CRP라는 그 단백질, 그 C 프로테인 리액션 단백질 있죠? 그걸 높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술도 좀 줄이셔야 돼요. 또 대놓고 또안 좋아지는 게 탄산, 특히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콜라나 사이다는 당이 범벅돼 있죠. 그리고 인산이 들어있어가지고 골다공증이나 미네랄 같은 거를 고갈시키죠. 그러니까 몸에 되게 안 좋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탄수화물과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피하고, 안 좋은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걸 피하고, 그 다음에 술이나 탄산, 패스트푸드를 피하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한 건다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과한 걸 삼가하고 적절하게 먹는 거는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염증을 개선시켜주는데, 이런 만성염증을 개선시켜주는데, 이런 안 좋은 음식에 반대되는 역할을 해주는 걸또 찾아보면, 좋은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이 풍부한, 이런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그런데 중금속이 좀 없는 걸 선택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연어나 참치에 이제 불포화지방산, EPA랑 DHA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권장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중금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조심하고 많이 먹지 말라고 이제 WHO 권고가 나올 정도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선을 또 자주 먹는 게또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을 추천드리고 싶지만 그냥 추천드린다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그냥 오메가3를 따로 그냥 그 보충제로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로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해 주셔도 좋아요. 아보카도나 호두 이런 데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죠.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은 이제 EPA나 DHA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소, 토마토,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죠. 당근, 비타민 A, 그 다음에 블루베리, 빌베리, 안토시아닌, 시금치 이런 데 녹색 채소. 이런 곳에는 식물성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런 폴리페놀이 풍부한 색소가 들어가 있는, 특히 이런 블루베리 색살이죠. 뭐죠? 이게 자주색인가요? 이런 쪽이 몸에 그 해독을 해주고 염증도를 낮춰주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런 색소가 풍부한 야채를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직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도를 낮춰주는 그 버섯류, 특히 표고버섯이나 마늘, 생강. 마늘에는 알리신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양파. 양파에는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강황가루 같은 거 있죠. 강황가루도 거기 커큐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증을 낮춰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제품들과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낮춰주는 것들, 그 다음에 색소가 들어가 있는, 색깔이 있는 야채들을 드시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만성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 보충제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런 식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딱 봤을 때 독이라고 생각하는 거, 몸에 정말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빵이에요, 빵. 빵은 너무나도 쉽게 먹을 수 있고, 너무나도 쉽게 소비하고 구할 수 있잖아요.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빵은 정말 피하셔야 되고요. 가장 안 좋은 정크푸드, 패스트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는 좀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게 이제 만성염증, 염증, 항산화 이런 쪽에 꽂혀있거든요. 조금 더 공부해서 좋은 자료,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